지금 본심 드러내는 윤석열과 검찰들. 저는 여러분들 먼저 얘기할게요.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요, 안철수와 한동훈의 싸움이에요. 안철수와 한동훈의 구도로 갈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정치 분석은 지금 뭐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여러분들을 그 언론에서 떠들었던 김기현, 뭐 장제원, 뭐 나국상, 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뭐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있냐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윤석열 씨랑 윤희랑 국민의힘 주호영이나 정진석이랑 지도부들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어요. 만찬이라 그냥 밥 처먹었어요, 지네끼리. 근데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뭔가 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장제원과 김기현이가 손잡고 김장연합이라 그랬거든요. 김장연합이라 그래갖고 그 김기현이 대표를 미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윤석열을 지금 딱 보고 오자마자 갑자기 수도권 MZ 세대라는 얘기를 띄웁니다. 갑자기 주호영이가 오늘 군부를 지펴요. 요즘 수도권 MZ 세대의 지지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수도권 인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준석 사태를 겪으면서 2030의 지지율이 지금 사실상 20대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거의 한 20%밖에 나오지 않아요. 폭망했죠. 거기 경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영끌족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경기의 치명타에,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게 20대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봅시다. 윤석열 지금 집권 6개월이에요. 집권 6개월인데 내년 윤석열이가 총선을 치를 때는 집권 2년 차 지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렇죠? 집권 2년 차에 총선을 지어요. 그럼 누가 봐도 2024년 총선은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 평가가 2년 차에 치르든지 3년 차에 치르든지 그게 어떤 유불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도 우리가 대승을 거뒀으니까요. 근데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부정평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2024년, 그러니까 내년 한 10월, 11월 공천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선거는 한 3주? 한 20며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고 막 그러면요, 당내 경선에서는 윤석열을 팰 겁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후보가 딱 정해지면, 후보가 정해지는 한 11월이나 12월 정도가 되면 전부 윤석열을 팔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면 여기저기서 윤석열 탈당하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윤석열 탈당하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총선에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늘 정치권에서 잘 써먹는 방법, 대통령 탈당하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믿을 수 있는 당대표 누구? 바로 한동훈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이나 여러분들 김기현이를 조용히 윤석열이가 부릅니다. 불러서 독대를 했다라는 취재 결과가 있어요. 김기현은 굉장히 자기가 이번에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야심이 가득했는데, 윤석열은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도권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다시 그 TK 지역에서 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우리 그 국민의힘은 그 다시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지금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김기현은 지금 엄청나게 불만이야.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베이스는 TK를 중심으로, TK에서 압승을 하고 수도권에서 선전을 하고 어떤 PK, 그 다음에 그 중원 싸움에서 어느 정도 했을 때 많은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게 수도권 의원들이 지금 위기감이 굉장히 높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도권이라는 거는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의석수가 120석 정도 돼요. 의석수가.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역구가 256석이죠. 지역구 256석에서 120석이에요. 거의 절반이 서울, 인천,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몇 석을 얻었는지 아세요? 서울, 인천, 경기에서 11개인가 15개밖에 못 먹었어요. 11개인가 15개. 그래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해서 거의 180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사실상 수도권에서 판결이 나요. 지금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1%밖에 안 돼요.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1%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은 다 뺏기죠. 뭐 강남, 대구시 강남구 빼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30몇 프로밖에 안 돼요. 민주당과는 격차가 있어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수도권 전멸한다. 민주당의 대승 공식은 뭐죠? 수도권에서 압승을 하고 호남에 당연히 싹쓸이하고. 그렇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한 100석, 미니멈 100석, 미니멈 100석을 얻고 호남에서 한 30석 얻고 TK, PK에서 한 10석,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5석, 그러면 지역구에서만 한 150석에서 160석 정도 얻고 비례에서 한 20석, 30석을 얻으면 바로 180, 190석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요즘은 부산도 분위기가 좋대요. 그래서 부산 그리고 PK, TK에서 한 10석 노리고, 그렇죠? PK, 경남, PK 여기서 한 10석 노리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한 30석 싹쓸이 해버리고 28석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한 150석 충청도 이러면 진짜로 그냥 190석 200석까지도 갈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 TK나 PK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그 깃발만 꽂으면 되는 지역인데 가장 이번에 또다시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TK에 김기현이 차지한다는 거에서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한동훈 착출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언론이 너무 한동훈을 포장을 해줘갖고, 한동훈이가 젊고 MZ 세대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진짜로.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정말로 한동훈이를 우리가 꼭 구속시키고, 한동훈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한동훈이가 2030에게 인기가 있어요. 하도 언론이 빨아대서. 응? 진짜로.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이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저번같이 뭐, 청담동 룸바 이런 거 헛발질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 응? 그치? SNS에서도 2030이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이 한동훈 당대표 착출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윤심은 누굴 봐요? 윤석열이가 당연히 김기현이나 김기현이는 누가 봐도 박근혜 사람이죠. 김기현이는 누가 봐도 박근혜 사람인데 막판에 결정적으로 이준석과 싸울 때 윤석열 편을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윤 세력이라고 해요. 신윤 세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다가 갑자기 오늘 주호영이가 MZ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떠드니까 안철수가 갑자기 청년의 고통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연을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략상으로 기존에 있던 뭐 우리가 유력시 된다 그랬던 김기현이나 어떤 나경원이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친윤이다. 이거 누가 봐도 꼰대, TK 이런 사람들이 정면에 나오지 않고 얼굴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면 왜 그러면 안철수도 2030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저쪽 수구 꼴통 애들보다는 이미지가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하면 뭔가 젊어진 것 같고, 뭔가 MZ세대들을 타켓으로 할수 있는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면 이번 당대표 선거는
장제원이니 김기현이니 나경원이니 기존에 당대표의 어떤 선출에 있어서 물망이 올랐던 사람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냥 안철수는 들러리죠. 안철수가 있음으로써 국민의힘 선거가 그나마 좀 중도를 흡수할 수 있는. 왜? 윤석열이가 당연히 한동훈을 밀겠지, 안철수를 밀겠습니까?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선거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안철수는 들러리를 쓰겠죠. 거기에다가 한동훈, 거기에다가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반윤 세력인 유승민도 나온다 그러면 유승민은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세력이 한동훈을 밀 텐데 왜? 자기 배지를 위해서는 유승민보다는 한동훈이가 더 도움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제가 볼 때는 한 3월 정도에 예상이 돼요. 3월 정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후보 나오고 하면 벌써 이제 1월 말부터는 전당대회 분위기로 넘어가고 한동훈이가 이번에 제가 보면 주목해야 될게이 대장동 사건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 기소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과연 본인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를 만들고 당대표에 도전하려는 그 욕심이 보인다. 그렇죠? 왜 그러면 계속 대장동으로 때리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떤 수사망이 좁혀오면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동훈이가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한동훈을 때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도가 이재명 대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굉장히 답답함을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지금 누구보다도 수도권 의원들은 좌불 안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MZ세대 2030 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수도권 사수론이 나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국민의힘은 100석도 안 되는 의석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당연히 분당이 되거나 새로운 신당 창당에 있어서 또다시 표가 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가야 되고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로 가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으로는 이재명 지킨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신당 창당한다는 건그 이재명 등에 칼 꼽는 거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하나 전해드리면 그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의원이 11월 30일 이달 말일 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3시간 독대를 했어요. 윤석열이랑 3시간 동안 독대를 했어요. 윤석열이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우리 동훈이에게 좀 양보를 해주신다면 우리 김 대표님께서도 그냥 다음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윤석열은 만류한 거라고 저는 봐요. 만류한 거라고 봐요. 만류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김기현이는 나름 차기 당대표로 꿈꾸고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가장 권력자이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고 그렇죠. 제가 뒷거래는 뭘로 생각하냐면 당대표 이번에 한동훈한테 양보해 준다 그러면 어떤 장관 자리를 그렇고 조만간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장관 설 분명히 한번 나올 겁니다. 행자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이상민 치고 김기현 올리고 제 시나리오는 이상민 치고 김기현 올리고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해요. 그렇죠? 이상민 치고 김기현 올리고 하여튼 그 분명히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서울 지지도가 32, 인천 경기 33, 전국 평균은 35인데 어떤 전국 평균도 안 되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여러분들 왜 그러냐? 이번 선거는요.
이번 선거는 진짜 우리 잼딸 여러분들이 선거운동해야 돼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이제는 40대 50대예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40대 50대인데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이제 60대 70대예요. 그렇죠? 60대도 민주당 지지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 극명하게 나눠 있잖아요. 민주당의 40대 50대에는 40대 50대의 민주당 지지층들은 거의 70% 이상 민주당 지지예요. 지금 40대 50대에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지 거의 이제 60대 70대가 저쪽에서 한 60대 6대 4 정도로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는데 그러면 2, 30대가 이번 투표의 향방을 가릴 수 있어요. 선거는 몰빵이지. 2, 30대가 윤석열이를 처음에 지지하고 응원했던 건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라 그랬는데 근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찍었던 이층 여러분들, 윤석열이 정말 공정과 상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회초리를 드는 게 지금은 20대의 권리를 찾는 길이에요. 20대들이 저렇게 방탄 정부, 방탄 국가 운영을 해도 그래도 지지를 하니까 20대를 위한 정책이 없는 거예요. 20대들이 이번에 회초리를 들어주면 당신들을 위한 정책이 나옵니다. 선거가 그래요. 정치가 그래요. 당신들이 회초리를 들으면 당신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이 국제 정국 운영이나 이런 프레임 보니까 한동훈이는 이제 지손에 피묻히지 않고 당대표 선거에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가장 바라는 게 특수부 검사 20명을 의원 배지 달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한동훈을 내세우려고 그러냐? 국민의힘도 검찰당으로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수부 20명 정도를 당내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총선에서 대패를 해도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박근혜 탄핵했듯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떻게든지 정당을 장악해야지 나중에 혹시나 모를 의석수가 밀릴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탄핵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현명한 우리 2030 지지자분들은요, 뭐가 중요한지, 본인들의 생각에도 이재명 때문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12월 10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에 서초동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이 함부로 못 건드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를 함부로 욕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